메카 야화 그랜다이저 UFO 로고 그랜다이저의 주역 메카 파일럿은 베가성 연합군에게 멸망당한 프리드성의 왕자 듀크 프리드 즉 파일럿이 지구인이 아니라 외계인 듀크에 의하면 그랜다이저는 프리드 별의 과학을 손에 넣은 베가 대왕의 명령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하지만 뒤에 가면 프리드성 출신인 아이다가 그랜다이저를 프리드성의 수호신이라고 언급하는 등 애매모호한 설정을 가지고 있다. 사실 원래 이화 시나리오상에는 프리드성의 수호신이라고 돼 있었는데 연출 그림 콘티 단계에서 바뀌어서 모순된 설명이 나온 듯하다. 추후 계속해서 프리드성 수호신이라는 언급이 나오므로 사실상 수호신이라는 설정이 정사다. 그랜다이저는 프리드 왕가의 반지를 가진 사람 이외에는 전격을 발사하는 자기 방어 시스템이 있다. 단, 프리드 왕가의 반지라는 것은 애니에서는 묘사가 없고 설정치 마신전서에만 있는 설명. 작중에서는 카부토 코우지가 탑승하려 하자 보안장치가 발동해 코우지에게 공격을 가하기도 했다. 그러나 만화판에서는 코우지가 그랜다이저를 조종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만화판 그랜다이저는 보안 시스템이 없는 듯 이 영상에서 설명하는 그랜다이저의 스펙 및 무장은 공식 설정지 마신전선은 물론 애니메이션 안의 묘사, 테레비랜드, 테레비 매거진 등의 문안 설정 등도 설명함을 밝힌다. 테레비 매거진에 의하면 그랜다이저는 프리드왕의 결정에 의해 개발이 시작돼 십수년에 걸쳐 로봇의 연구가 이루어졌고 프리드성의 과학진이 15년의 세월을 걸쳐 완성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랜다이저를 우주 침략에 사용하려고 하는 베가성 연합군이 프리드성을 기습했기 때문에 프리드성은 멸망. 듀크는 왕의 유언으로 그랜다이저를 타고 프리드성을 탈출해 지구로 가서 그곳을 제2의 고향으로 삼은 것이다. 이후 듀크는 우주과학연구소의 응원 박사를 만나 그의 양자가 되었으며 지구인으로서 숨어 살게 됐다. 지구인으로서의 그의 이름은 우몬 다이스케. 그랜다이저의 전고는 30m. 대략 아파트 10층 높이의 크기이며 25m인 그레이트 마징가나 18m인 마징가제트보다 크다. 중량은 280톤 20톤인 마징가 Z보다 무려 14배의 무게다. 에너지원은 광양자. 광양자란 항성으로부터 형성되는 에너지원으로서 프리드성의 과학자들이 최초로 발견했다. 그랜다이저는 가슴에 광양자 메인 엔진을 두 개 탑재하고 있어 태양과 같은 항성의 빛에서 얻는 광양자 에너지에 의해 구동한다. 각각의 엔진은 90만 마력이므로 그랜다이저의 최고 출력은 180만 마력. 90만 마력인 그레이트의 두 배이며 그랜다이저의 광양자 엔진은 원자력의 150배의 힘을 가진다. 그랜다이저의 머리에 난 불에는 광양자 에너지 흡수장치가 달려있다. 태양의 빛에서 얻는 에너지로 가동하기 때문에 작중 한 에피소드에서는 적이 일식돼 태양의 빛이 차단된다는 점에 착안해 그랜다이저를 유인해서 가동 못하게 꾀를 쓰기도 했다. 장갑은 우주합금 그랜. 철보다 5000배 단단하다고 한다. 초합금 ZJ의 티프와 비교하면 확실히 더 단단한 묘사로 나온다. 실제로 작중 초중반까지 그랜다이저는 바굴빵을 당하거나 딜을 따여도 내부 동력에 이상이 가더라도 외관에는 데미지를 입지 않는 단단함을 보여주었다. 콕핏의 생김새는 기존의 마징가와는 상당히 다른데 외계 기술로 만들어졌으니 설계 사상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곳에서 조종하는 듀크의 파일럿 복장도 우주에서의 활동을 고려한 듯 기존 마징가들의 콕핏 위치가 비행체를 겸하는 대굴박이었다면 그랜다이저는 입이라는 것도 소소한 차이점이다. 본체 단독으로도 무장은 상당히 많은 편인데 손등에서는 4만도의 레이저 광선인 핸드빔이 나간다. 이는 마징가 Z의 광자력 빔의 두 배의 위력이다. 핸드빔은 주로 미니포 같은 잡졸들 상대로 사용하는데 이래봬도 그레이트 마징가 브레스트범과 동일한 온도를 자랑하는 위력이다. 상체를 뒤로 꺾어 핸드빔을 사용할 때는 백핸드빔이라 한다. 굳이 왜 기술명을 따로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손등에서는 빔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미사일도 나가는데 이를 백핸드 미사일이라 한다. 길이 1.2m, 20연발의 미사일로 TNT 화약 400톤분의 파괴력을 가졌다고 한다. 참고로 비슷한 규모의 TNT 500톤 폭발은 이렇다. 대충 이런 거 20연발 쏜다고 보면 된다. 다이저 펀치라고 마징가의 로켓 펀치 비스무리한 무기도 있는데 다이저 펀치는 TV판 통틀어서 단 3번만 나왔다. 다이저 펀치의 용도는 공격용뿐만 아니라 뭐 집어 올 때도 쓴다. 스크류 크래셔 펀치. 팔의 칼날 부분이 전개돼 드릴과 같이 회전하며 발사된다. 마하5의 비행속도와 4000rpm의 회전속도로 날아간다. 그 파괴력은 9m 두께의 철판도 관통할 정도. 드릴 같아서 인지 게타2처럼 땅속으로 들어가는 것도 가능. 스크류 펀치라는 변칙 무기도 있는데 칼날을 앞쪽으로 향하지 않고 선풍기처럼 펼쳐 공격한다. 만화판에서는 이와 같은 공격도 그냥 스크류 크러셔 펀치라고 부른다.
다이저킥이라는 공격도 있다. 말 그대로 그냥 발차기다. 솔까, 이 시대 애니에는 별거 아닌 거에도 기술 이름을 붙인다. 게타킥도 비슷한 경우인 셈. 단순 발차기지만 그랜다이저의 출력과 무게를 생각하면 그래도 꽤 강력할 듯. 숄더 부메랑. 어깨에서 발사되며 부메랑처럼 적을 공격한다. 직접 손으로 던질 수도 있다. 무게는 5톤. 유효 사거리 12km, 두께 7m의 철판을 가른다. 눈에서 다이저빔이라는 광선도 나간다. 때로는 적을 소멸시키고, 때로는 파괴광선처럼 적에게 데미지를 준다. 사실 다이저의 눈에서는 빛만 나가는 게 아니라 라이트 기능도 있다. 스페이스 썬더. 머리 중앙에서 6만도의 열선을 방출하는 치명적 무기, 강력한 위력이지만 필살기 취급은 아니며 이런 공격을 무려 10시간이나 발사할 수 있다. 단, 그랜다이저의 데미지가 축적돼 동력표로의 이상이 생기면 사용 불가능. 반중력 스톰. 최대 400톤의 대상을 150m까지 들어올리는 광선. 이 광선 자체의 데미지는 없다. 다만 적을 띄워서 주로 콤보 기술을 시전할 때 사용. 물론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충분히 공격용으로 쓰일 수 있는데, 브라키와의 최종 결전에서는 적의 원반을 띄어올려 브라키가 탑 마더건에 치명상을 입히기도 했다. 반중력 스톰 풀파워를 시전하면 좀 더 출력을 높일 수 있다. 더브라켄. 그랜다이저의 단병 접전 병기, 그리고 그랜다이저를 대표하는 무기이다. 숄더 부메랑을 꺼낸 뒤 그것을 장대에 꽂아 사용한다. 가까이서 휘두르거나 집어 던질 수 있다. 그 파괴력은 두께 8m의 철판을 자를 정도. 한쪽의 하켄만을 사용하는 경우는 싱글 하켄이라고 호칭한다. 근데 단 한 번만 나왔다. 다이저 점프라는 기술도 있다. 그냥 점프에 기술 이름 붙인 것, 무려 350m나 도약 가능. 그랜다이저의 다리에도 전용 광양자 엔진이 있고 로켓 부스터가 따로 있기 때문인 듯. 더블하켄을 쥔 뒤 다이저 점프와 핸드빔을 동시에 쓰면 게타2처럼 땅을 뚫고 나올 수 있다. 그랜다이저의 점프력이 제 아무리 높다 한들 본체 단독으로는 대기권 내에서 비행할 수 없다. 비행하기 위해서는 그랜다이저의 원반형 서포트 메카인 스페이저와 합체해야 한다. 디자인 유래는 당연히 UFO. 그랜다이저가 이것과 합체하면 대기권에서 비행은 물론 우주에서는 이른바 초공반항법에 의한 항성간 이동도 가능하다. 이 애니메이션을 상징하는 이 서포트 메카 덕분에 그랜다이저는 UFO 로봇이라는 컨셉을 가질 수 있었다. 합체시는 전체 길이 40m, 무게가 430톤에 달하며 전구도 20m로 생각보다 크다. 합체할 때의 구호는 스페이저와 도킹하면 그랜다이저 입에 있던 코피시 조종석 통로를 통해 스페이저 쪽으로 이동한다. 여기까지의 합체 과정은 6초로 꽤 오래 걸리는 편이다. 그래서 작중에서는 지릴 장관이 이 점을 노려 합체를 방해하는 에피소드가 나온다. 스페이저와의 합체 후 풀파워를 발동시키면 대기권에서 마하구의 속도로 비행하는 것이 가능. 물론 우주에서는 그보다 훨씬 빠른 초광속의 속도로 이동할 수 있다. 반대로 분리할 때의 구호는 분리에는 7.5초가 걸린다. 이때 듀크의 콕핏이 이동하는데 종종 그것을 투시로 보여주는 연출이 나온다. 이러한 연출은 훗날 세계 최후의 날에서 진게타 합체 시에 우마주됐다. 스페이저의 무장으로는 스페이저의 날개 부분 비행 접시에서 드릴이 발사되는 스핀 드릴. 초당 10개의 드릴을 쏠 수 있다. 스페이저의 날개 부분 비행 접시 자체가 날아가는 스핀 소서. 워프항법 기능을 가진 스핀 소서는 두께 7m의 철판을 두르며 무려 마하10의 스피드로 날아가고 1분간 1만 회전한다. 가끔 뒤로 쏠 때도 있는데 이럴 때는 백스핀 소서라고 호칭한다. 스페이저 도킹부 상단에서 산성이 강한 용액을 발사할 수 있는데 이를 멜트샤워로 한다. 듀크 프리드의 남다른 전투 센스로 본체를 360도 회전하며 휘린드하듯이 사용하기도 했다. 적을 교란시키는 안티레이더 미스트도 있다. 뒤에서 보라색의 연기를 뿜어내는 것인데 적이 이것에 맞으면 레이더가 흐트러져 그랜다이저의 추격이 불가능해진다. 즉, 빤스런 할 때 유용하게 쓰이는 셈. 스페이저는 합체하지 않은 상태에서 듀크가 원격 조정할 수도 있다. 부를 때 구호는 스페이저가 뒤치기하는 식으로 다구리 전술 가능. 스페이저와 도킹한 상태에서도 그랜다이저 본체의 무장인 스페이스 썬더, 핸드빔, 스크류 크래셔 펀치 등을 쓸 수 있다. 심지어는 멜트 샤워, 스페이스 썬더, 핸드빔을 동시에 쏠 수 있다. 브라키와의 마지막 대결에서 이렇게 사용했다. 다만 그랜다이저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더브라켄은 사용 못하고 역시 도킹 상태가 상태인지라 반중력 스톰도 사용 불가능. 그랜다이저의 이런 대기권 내 비행 능력을 서포트하기 위해 준비된 지구제 서포트 메카가 있다.
바로 코우지의 주도로 개발된 더블 스페이저이다. 더블 스페이저의 장갑은 그레이트 마징가와 같은 추합금 유제트. 엔진은 그랜다이저와 같은 광양자 에너지로 가동되며 입폭 30m, 중량 90톤의 스펙, 최고속도는 마하사, 파일럿은 카부토 코우지, 콕핏의 내부 구조는 마징가와는 다르며 코우지의 복장도 마징가 때와는 다르다. 뒤쪽에는 보조 시트도 있다. 최대 2인승인 셈. 출격 구호는 더블 스페이저 하신! 더블 스페이저 고! 다만 처음부터 합체를 가능하게끔 만든 것은 아니며 처음엔 그랜다이저가 스페이저에 매달리며 싸웠지만 나중엔 우몬박사에 의해 대기권 내 비행을 서포트하기 위해 개조된 뒤 다이저의 도킹 가능, 그야말로 우주과학연구소의 두뇌가 결집해 만든 지구제 스페이저인 것이다. 그랜다이저와의 합체 구호는 슬람브루타 컴비네이션 크로스! 합체 후에 그랜다이저는 기존의 스페이저와의 합체 때는 사용할 수 없었던 무기를 모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공중에서의 전투 능력은 현격히 진보하고 있다. 양 날개 끝부분 원반형 유닛은 무장포드 겸 엔진포드 노릇을 하고 있다. 그곳에서 3만도 열선 사이클론 빔이 발사된다. 사이클론 빔은 지금까지 지구에서 개발된 빔포 중 최고의 초현대식 무기다. 코우즈는 사이클론 빔을 만들기에 앞서 사이클론 포를 먼저 만들었었다. 역시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좋은 지능을 물려받은 듯 날개 끝 부분에서는 더블 커터도 발사되는데 마하6의 속도로 적에게 날아가며 탱크 10개를 찢을 수 있는 파괴력이다. 더블 미사일 무장도 있다. 본체 부분에서 나가며 25연발 미사일. 물론 스페이저처럼 프로토에 의한 조종도 가능하다. 최고 고도는 6만 미터. 이전까지 코우지가 탑승했던 T4의 한계고도 4만 미터보다 현격히 상승. 합체 소요 시간은 3초로 기존의 스페이저와의 합체 시간의 반밖에 안 걸린다. 수직 이착륙에 필요한 팬은 하부에 장착돼 있어서 이착륙을 위해 엔진 분사를 끈 뒤 팬이 돌아가는 시기다. 주 날개는 가동식으로 수직 이륙시는 아래를 향해, 비행 중은 수평. 그랜다이저와의 합체시는 팔의 움직임을 방해하지 않도록 위로 구부러진다. 본체 상단에는 광양자를 채집하는 장비가 있다. 파일럿이 특수 고글로 광양자를 발견하면 채집하는 방식. 그랜다이저의 공중 대응 능력은 더블 스페이저를 개발함으로써 해결됐지만 다이저가 아직 수중 전투에는 흠이 있는 게 사실이었다. 실제로 수중에서 작전을 할 때 에너지가 앵꼬가 난 적이 있다. 그리하여 우몬 박사는 그랜다이저의 수중 전투 능력을 보강하는 머신으로 마린 스페이저를 개발했다. 단독으로 공중 수중 모드에서 운용 가능한 만능 메카다. 초합금 유제트제의 보디를 광양자 에너지로 가동시켜 수중에서는 최고속도 40노트의 스피드를 발휘한다. 기체 스펙은 전폭 25m, 무게 90톤, 수심 400m까지 내려갈 수 있다. 가장 큰 장점은 그랜다이저와의 합체 후에 있으며 수중전에서는 그랜다이저의 에너지 소모를 억제하는 효과를 담당하고 있다. 메인 파일럿은 마키바 히카루, 본래 비전 투어원이었던 히카루지만 예전의 위기에 빠진 듀크를 돕기 위해 더블 스페이저 조종관을 잡은 적이 있다. 마린 스페이저를 타기 위한 훈련도 빡시게 했었다. 그래서인지 마린 스페이저의 첫 출격 시 그랜다이저에 도킹하는데 성공한다. 전용 무장도 준수. 마린 미사일은 양날개에서 발사되는 미사일로서 20연발이 가능. 마린 커터는 날개 부분에서 거대한 커터를 사출한다. 속도는 공중에서 마하 5, 수중에서는 마하 1. 마린 빔. 코핏 옆에 있는 좌우각 일문의 발사구에서 빔을 발한다. 기체 하부에서 앵커를 발사하여 다른 아군을 매달 수 있다. 아군팀의 든든한 레카인셈. 그랜다이저와 도킹한 상태에서도 비행은 가능. 여담이지만 그랜다이저 도감이라는 책에서는 포세이돈의 등짝을 마린커터로 찢는 일러스트가 있다. 수중, 공중 지형 적응을 했으니 이제 그랜다이저에게 남은 지형은 지중이다. 드릴 스페이저는 그랜다이저의 지중 전투용으로 개발된 마지막 지구제 스페이저다. 지상과 공중 모두 운용 가능. 다른 2기의 스페이저와 같이 광양자 에너지로 가동해 초합금 유제트제의 바디를 가진다. 입폭 25m, 무게 130톤. 기체 전면에 있는 2기의 대형 드릴에는 강철보다 단단한 안반을 뚫는 위력이 있으며 날개 끝 부분에 있는 캐터필라의 추진력은 막강하다. 땅속에서 최대 주행속도는 마하 1에 달한다. 공중속도는 마하 4. 또한 공격력이 높은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드릴 미사일은 마하 4의 속도로 10연발로 나가며 9m의 철판을 뚫을 수 있다. 스파크 본버는 5만도의 열광선. 다만 바다에서는 위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사용 빈도는 적지만 드릴 빔이라는 무장도 있다. 파일럿은 초기에는 코우지가 더블 스페이저와 겸해서 타고 있었지만 후에 듀크의 여동생 마리아의 전용기가 된다. 울트라 서브마린이라고 딱 한 에피소드만 나온 수중용 장비도 있다.
바다 400m까지만 잠수할 수 있는 그랜다이저를 위해 우문 박사가 개발한 심해 잠수용 바이크형 메카. 전고 36m, 중량 95톤. 특이한 점은 그랜다이저가 직접 탑승해 조작한다는 것이다. 그랜다이저의 본체는 밀폐식 캐노피로 보호됨으로써 심해 3000m의 수압을 견딜 수 있다. 각종 무기로 그랜다이저의 수중 전투를 지원한다. 기수에서는 이 연장의 서브마린 미사일이, 기수 중앙의 구멍에서는 거대한 서브마린 드릴이, 드릴과 같은 구멍에서는 고압의 어류인 서브마린 스톰이, 적을 포획한 뒤 끌고 가는 체인 공격도 있다. 지중, 공중, 수중, 심해에서 지형 적응을 S 찍었으니 이제 남은 건 우주다. 기존의 지구제 스페이저가 우주에서 싸울 수 없기 때문에 우문 박사가 우주 전투용 특수 스페이저를 신규 개발했다. 이름하여 코즈모 스페셜. 세대의 우주 전투용 특수 스페이저들이 합체, 분리가 가능하며 조종은 기존의 지구제 스페이저 파일럿들이 계승했다. 세대가 합체한 상태로 지구에서 발사되고 우주 공간에서 분리 후 각자 활약하다가 다시 합체하기도 한다. 3기 모두 미사일과 빔으로 무장하고 있다. 베가성 연합군과의 최종 결전에 사용됐다. 다만 그랜다이저와의 도킹 기능은 없다. 아무튼 그랜다이저는 지구인의 입장에서는 오버테크놀로지 메카가 따로 없는데, 그래서일까 지구 군대를 양악하는 중공식 일러스트도 있다. 한편 그랜다이저는 다이나믹 25주년 영상에서도 등장. 아군이 암흑대장군에 다 털려 위기에 빠진 순간 진기타와 함께 등장하는데 인질로 잡힌 사야카를 재빠르게 구출한다. 진기타의 토마호크 공격에 이어 더블 하켄으로 순식간에 암흑대장군을 발라버리는 위험을 보여준다. 이 영상에서는 적어도 연출로만 보면 진기타와 같은 이상으로 나온 것. 이외에도 나가이 고의 그랜다이저 기가, 오타 고사쿠판 그랜다이저가 있지만 이것들은 나중에 따로 소개하겠다. 소설 인피니티즘에서도 등장. 포토스토리 슈퍼로봇 인피니티즘 시리즈 스토리 상 가장 첫 번째다. 지구의 시간으로는 미켄의 제국을 물리친 지 2년 후. 이 소설판 그랜다이저는 지구로부터 1672광년 떨어진 프리드성의 전설의 수호신으로서 나온다. 프리드성이 가진 기술력의 도달점이며 위대한 전신이라는 이명을 가졌다. 프리드성은 유구한 시간 속에서 지식과의 거리를 두고 지나친 힘은 전설로만 남기고 안녕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기술만 이용했다고 한다. 따라서 지나치게 강력한 힘을 가진 그랜다이저는 봉인된 것이다. 주요 시공간 역사에도 전설로만 남아있을 뿐이며 베가성 연합조차도 그 흔적을 파악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한다. 프리드 왕가는 이 수호신에 대해 대대로 물려받은 사명이 있는데 바로 최악의 상황에서만 이 수호신을 부활시키는 것이라 한다. 이런 배경을 보면 뭔가 엄청 강력할 것 같다. 실제로 마진 카이저에 가려져서 그렇지 인피니티즘 버전 그랜다이저도 초월적인 스펙을 가지고 있다. 그런 그랜다이저의 봉인이 풀리는 계기가 있었으니 바로 베가성이 주변 행성을 무자비하게 침략했기 때문이다. 베가성은 이미 주요 시공간에서 은하계 지적 생명체의 거의 80%를 지배하고 그들을 이른바 베가성 연합의 속국으로서 산하에 두고 있다. 인피니티즘 소설에서 베가성 연합은 수많은 시공간에서 깽판치고 다니는데 우주전함을 아무리 잃어도 다른 시공간에서 보충하면 그만이라고 한다. 베가성 연합은 지구 그 자체를 몇만 번이나 채우는 군사력이 있다. 또한 지구와 같은 위대한 지적 생명체의 문명에 개입할 수 있으며 그들의 진화조차도 자신들의 뜻대로 할 수 있다고 한다. 마치 허무전기의 적세력인 신의 군단 스케일과 비슷하다고 할까나. 그럼 그들에게 지배받지 않는 나머지 20%는 뭐냐고. 그들이 바로 그 80%의 대세력에 저항하는 프리드성을 중심으로 한 반항군인 것이다. 베가성 연합의 바렌도스가 이끄는 군단이 프리드성을 침략한 순간 프리드성의 왕자 듀크 프리드는 대재앙을 막기 위해 차선의 선택으로 프리드성의 수호신 그랜다이저를 부활시킨다. 하지만 그 힘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이별의 운명을 맡겨야 하는 법. 그랜다이저가 봉인에서 풀리면 프리드성의 위성인 올드의 소태양화가 진행된다. 그 와중에 바렌도스의 군단과 싸우게 되는데 수호신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바렌도스의 상상을 넘어서는 힘이었다고 한다. 아무튼 위성의 소태양화에 의한 프리드성의 자멸과 베가성 연합에 의한 파괴를 막기 위해 듀크는 그랜다이저로 엄청난 일을 한다. 그랜다이저 스스로 유도체가 돼 소태양화된 위성 울드의 스페이스 썬더를 발사. 울드의 에너지를 아공간 보호막으로 전환시켜 프리드 행성 자체를 그곳으로 감싸정지된 시공간에 전이시켜 그곳에 고정시킨다는 것이다. 즉 시공간을 넘어 행성을 통째로 대피시킨다는 엄청난 방법. 프리드성이 멈춰진 시간 안에 있다면 태양에 부딪힐 일도 없고 베가성 연합의 공격도 피할 수 있다나 모레나.
참고로 이 시공간 전위에는 스페이저가 프리드성의 길잡이 역할을 담당했다. 한참 안 나오다가 나중에 다원 우주작전에서 서술상으로는 등장하지만 그 모습은 설정화도 존재하지 않는다. 즉, 환정쿠라로도 스페이저가 추후에 발매할 가능성은 낮은 셈. 아무튼 어쩌다가 그랜다이저는 워프아웃에 휘말려 1673광년 떨어진 지구로 가게 된다. 그랜다이저를 처음으로 관측한 치록이 태치의 일행에 따르면 여기서의 그랜다이저는 크기가 마징가제트나 그레이트와 비슷한 크기라고 한다. 그랜다이저에는 멀티버스 메모리라는 것도 있는데 다른 평행우주에서 활동했던 그랜다이저의 기억을 공유하는 것이라 한다. 이 덕분에 듀크는 다른 시공간에 자신에게 큰 영향을 끼쳤던 한 남자를 만나야 한다는 판단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카부토 코우지. 고전 TV판의 그랜다이저과 스페이저 없으면 그저 점프력 높은 단계였다면 인피니티즘 버전 그랜다이저는 스페이저 없이 홋카이도에서 호주까지 5분 만에 비행 가능하다. 이런 그랜다이저를 보고 코우지는 우리 상식으로는 도저히 측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후 스페이저 없이 단독으로 그레이트 마징가와 비행하며 적들과 싸운다. 게다가 스페이저가 없는 상태에서도 그레이트가 피할 수 없는 마하 2.5의 미사일을 피할 수 있다고 한다. 이 소설에서 나오는 거신수라는 적은 그레이트 마징가와 같은 지구제 슈퍼로봇의 공격이 거의 통하지 않는다. 약점을 공격하기 전엔 말이다. 그랜다이저가 리미터를 해제하면 그런 것들을 통솔하는 적의 지휘관급 강적도 쉽게 쓰러뜨릴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그랜다이저의 리미터 해제는 지구와 같은 행성 지상에서 그 파워를 사용하면 지구에 엄청난 피해를 입힌다고 한다. 좀 무섭다. 역시 프리드성의 과학기술은 우주지인 인피니티즘 버전 마징카이저의 프리드성의 기술이 괜히 들어간 게 아니다. 이 소설에서 지구제 스페이저는 더블 스페이저만 나온다. 호우지가 직접 설계한 더블 스페이저는 중력하에서는 주익에 부착된 더블 로터로 움직인다. 원작 애니에서는 대기권 내 운용만 가능했지만 인피니티즘판은 내장된 트리플 자이로와 아포즈 모터로 보조 제어를 하기 때문에 우주 공간에서도 작전 수행이 가능. 단독으로도 웬만한 슈퍼로봇의 전투력이라고 한다. 코우지는 이걸 무려 미국 유학 중 21살에 설계했다. 설계 시 그레이트 부스터 도면을 참고했다고 한다. 코우지는 학창시절에 제대로 공부하지도 못하고 마징가제트 타고 쌈박질만 하고 다녔는데 연구에 입문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저걸 만든 것이다. 역시 마징가를 창조한 쥐조의 손자답다. 마징가 제로, 베가성 연합, 주인공 슈퍼로봇 부대의 3파전에서는 뜻밖에도 그레이트 마징가와 독킹 상태로 참전했다. 우주에서의 광범위한 이동에 서툰 그레이트를 보조하기 위해 말이다. 그레이트 마징가는 더블 스페이저와 도킹한 상태에서 적의 심장부로 돌진한 뒤 분리하여 싸우는 전술을 구가했다. 그레이트는 우주 공간용으로 개수한 자세 제어 시스템 덕에 근거리에서는 더블 스페이저 없이 전투가 가능하다고 한다. 이제 곧 그랜다이저 유도 나오는데 이 영상을 업로드한 시점에서 알려진 그랜다이저의 정보는 다음과 같다. 여기서도 프리드성의 수호신으로 여겨지는 수수께끼의 로봇이며 지엔 인재를 가진 스타커만이 조종할 수 있다. 역시 여기서도 최소 듀크 프리드만 탑승할 수 있나 보다. 앞으로 방영될 그랜다이저 위에서 그랜다이저는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기대가 된다.